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강형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92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이게 맨날 까먹는데 INFP 맞는 것 같아요. INFP. 요즘은 매일매일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관련된 기사들 혹은 나왔던 기사들 보면서 그냥 흐뭇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신기한 기분으로 요즘 하루하루를 검색해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캠핑. 그것도 맞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스노우보드를 즐겨 타고 여름에는 뭐 웨이크보드나 그 계절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꽃꽂이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막 하다가 동네에 꽃꽂이를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곳이 있어서 정말 용기 내서 한번 가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던 경험이었죠. 그쵸? 너무 많아요.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뭐 가죽 공방이라든지 뭐 뜨개질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나가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촬영 이제 포항에서 촬영이었는데 그때 휴차가 생겨서 근처에 있는 경주로 여행을 갔었어요. 어떻게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사진만 골라서 그냥 한번 재미로 올려봤던 것 같아요. 강아지는 이제 저희 집에 막내인 밤비라는 강아지인데 저희 가족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고 아주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귀여운 밤비라는 강아지입니다. 밤비는 조금 건방지고 얘가 자꾸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밥을 잘 안 먹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 밤비는 엄청 귀엽고 귀여워요. 어떤 강아지보다 귀엽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밤비는. 그때 2016년 여름에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처음으로 외부에서 돈을 받고 연기를 했던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제 입시를 할 무렵에 아버지께서 옆에서 보시더니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극영화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추천을 좀 해주시고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연극영화과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재수를 경험하면서 조금 진지하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배우로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방송이 끝난 갯마을 차차차의 최은철이라는 역할이 가장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 캐릭터예요. 사실 처음에 대본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바보 같은 캐릭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에 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철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60% 민트 초코를 뭐 부담 없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원래 진짜 쓰나요? 요즘 시바파 신우파라는 말을 써요? 저는 무조건 바삭하게 불호 안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자라는 음식에 파인애플이 조금 뜬금없지 않나. 한 번도 시켜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아끼는 건데 보여드려도 되나요? 갖고 올게요.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안막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뭉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시고 당겨주기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쉬워.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꼭 한번 다들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씩 사서 사용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짱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께 제 얼굴을 조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